아, 어제 제가 변법을 20만 다이아치 해놔가지고 잠깐만 어제 좀 늦게 방송을 해서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예, 희귀를 이 정도 모아놨어요. 여기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습니다. 이거 이제 영웅들 초월할 거. 예, 장판까지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. 6개, 6개, 3개, 2개, 8개. 희귀 컬렉도 좀 해놨고 영웅 컬렉션, 네, 전설까지 다 뽑아놨지. 그래서 드비 7섭에서 도전권 40개 다 뽑고 게리지팩 다 갖고 와서 여기에서 도전권 40개 다시 한번 다 뽑고 일단 그것만 영웅 80개 나오는 전설에서 전설 다 모아가지고 영웅 한 번에 싹 다 끝냅니다. 네, 끝판왕을 만들고 다음주 수요일날 끝판왕이 되고 일단 두 번째로는 전설이 많을 거예요. 제가 라울 초월 안 합니다. 네, 적에 대한 핸디캡이에요. 네, 모아놓고 진짜 안 할 거예요. 신규 클래스나 어차피 라울이나 초월 똑같아요. 옵션은 아마 신규 클래스나 뭐 라울이나 똑같을 건데 신규 클래스 이제 두 달 안에 나온다고 보면은 신규 클래스에다가 할 예정이고. 자, 하나 말씀드리면은 도전권보다 생법이 지금은 초월하기엔 훨씬 좋습니다. 시청자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희귀를 10개를 넣는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자, 정확히 50%죠. 이게 영웅 한 마리 넣은 기대치거든요. 근데 어제 내가 5만 다이아 했을 때 뽑기에서 영웅이 보통 5만 다이아에 한 마리나 두 마리 기본적으로 한 마리 무조건 나오더라고. 그리고 시기가 나왔던 게 평균 기대치가 20마리에서 24마리. 그러니까 5만 다이아에 뽑기 하나만 나와도 영웅 3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16,000다이아, 16,500다이아에 나온다는 이제 딱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존나 많습니다. 초월할게. 그래서 도전권보다 훨씬 더 싸요. 전설이 도전권에서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큰 임팩트는 없지만은 손해는 안 봅니다. 예, 어제 내가 정확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이거 초월 다 끝내고 혼자 가야죠. 대교 치러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로쏘, 무가금, 신바, 땅정, 예, 4대1로 싸울 거면 살생까지 5대1로 싸우려고. 혼자 가갖고 독고다이로. 거기 있는 본진 서버, 본토 서버 들어가갖고 예, 5대1로 하는 거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가 아주 의연합 쪽에서 이제 대교분들이 너무 도망당이다 보니까 이제 뿌락지를 제대로 심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. 다음 서버 이전 때는 무조건 그게 안에 이제 본토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. 그래갖고 이제는 최초 목표는 정 메인 캐릭터를 학살의 대지로 넣는 게 가장 목표입니다. 예, 학살의 대지는 안 칠라고요. 그 정도 매너 해내니까 오만 통제하고 고대이섬 통제하고 제파르 통제하고 예, 그래서 본토에서 이제 하면은 과거의 전장 통제하고 최후의 땅 통제하고 학살의 대지 이제 학살의 대지나 공동묘지로 넣어야지. 아, 국립묘지인가 공동묘지인가. 아무튼 뭐 저기 대교분들 이번에 좀 힘 좀 많이 실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 그 예, 별들의 전쟁 한번 하시죠. 기왕에 별들의 전쟁 하는 거 뭐 여기 또 관중들도 있으면 좋으니까. 예, 대신에 도발은 진짜 안 할 테니까 매너쟁 할 테니까 열받아 하지 마시고 뭐 신학끼리 한번 모여갖고 싸웁시다. 뭐 인원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드릴게요. 뭐 10대 10, 15대 15, 뭐 20대 20. 대신에 예, 한 가지 부탁은 솔직히 있어요. 뭐 핸디캡이면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존 두 명은 좀 빼주십시오. 예, 그 정말 지존 중에 지존인데 제가 아마 클래스 초월을 해도 아마 질 거예요. 다 해도 이거 싹 다 100%를 해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기 독사님이랑 저기 그 너무 좀 세가지고 그분은 좀 범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. 보통 분이 아니라 가지고. 잠시만요. 일단은 현재 그 지금 독사랑 싸우고 있는 분과 지금 전화를 통화를 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 방송 중인데 뭐 좀 여쭤보려고요. 그 우리가 만약에 그 신화 쪽이랑 만약에 별들의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? 아니 그 신화 변신들이랑만 적혈 신화랑 우리 신화랑 다 해갖고 만약에 하는데 이게 혹시 독사님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나? 아 그러면 독사는 빼고 해야겠네. 예? 거의 600방 가지고 600방이요? 좋댔네. 보통은 이제 내가 신발을 때리거나 이러면 좀 죽더라고. 아 신발을 때리는데 아 지금 신발랑 지금 같은 라인 그 같은 곳에 있어요 지금? 지금 나랑 다 같은 거야. 그 뭐야 무가금 캐릭이랑 원전 드래곤 캐릭.
약간 좀 빡센 상황이네. 알겠습니다. 나도 지금 명중이 좀 딸려갖고 이제 명중을 좀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아. 아 맞네. 수증폭이랑 이런 걸 좀 올려야겠네. 알겠습니다, 형님. 네. 네, 이게 그 독사님이 방어가 600방인가 그래요. 그래서 탈탈엑셋의 올축팔 아마 그분을 이기려고 하면은 스킬로만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스킬 이제 어소리티나 이제 신화 스킬 이제 이런 걸로만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수는 없어. 네, 독사님은 워낙 강하신 분이라. 두 번째로 좀 강하신 분이 이제 명품 스탭님. 신화 스킬에다가 신화 인형에 신화 변신에 신화 검까지. 아 신화 검은 지금 없나요? 그 명품 스탭님이라고 뭐라 그럴까? 약간 이제 외형은 페라리인데 엔진이 약간 조금 페라리 엔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차로 따진다고 보면 저는 차는 잘 모르지만은 크라이슬러 300C 같은 느낌? 외형은 존나 롤스로이스 같고 벤틀리 같고 딱 보면은 차도 존나 큼지막하고 그냥 딱 봤을 때 외형만 봤을 때 존나 고급차인데 실질적으로 타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죠. 명품 스탠님 같은 경우. 근데 뭐 안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. 크라이슬러 저는 이제 차는 잘 모르잖아요. 제가 이제 크라이슬러를 타 봤는데 차 안에도 되게 좁고 옵션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전 그냥 깡통이더라고요. 스탠님 같은 경우 보면은 약간 좀 차로 따지면 크라이슬러 300C가 좀 생각이 나네요. 스탠님도 뭐 훌륭한 캐릭터긴 하죠. 우리 신바님 항상 방송 제 거 잘 보고 있죠. 예, 진짜 신바님께 개인적으로는 진짜 감정 없습니다. 예, 그래도 파락셀은 좀 띄우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 뭐 설계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파락셀을 뭔가를 하려고 칼을 뽑았으면은 예, 뭐 승부를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시원시원하게 해요. 지금까지도 달려온 게 있는데 지금에서도 늘어질 순 없잖아. 아니 얼마나 절었으면은 저기 6위세를 갖다가 두 달 동안 차고 있냐고. 빡쟁인데도 예? 시원시원하게 합시다.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. 우리는 이미 호구예요. 호구가 안 되려고 자꾸 하면 안 돼. 호구의 본색을 절대 과금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특히 적혈분들. 지금 이게 사실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진짜 물붓긴데 뭐 우리가 또 돈이 뭐 물론 다가 아니겠지만은 항상 좀 하던 거를 항상 지켜가면서 좀 하라고. 신바님이 초반에 존나 멋있었거든. 신화금 두 개 만들면서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 진짜 자세는 족빠졌거든. 그때 쟁하면서 그때 신화금 나오자마자 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뭐야 슉 빚정돌 때문에 좀 딴 데로 가셨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신바님 좋아합니다. 저도 열심히 하잖아요. 과금도 항상 안 늘어지고 항상 열심히 하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신바님 제가 저번에 그 팔락세 가실 때 77,000원 후원했는데 솔직히 같은 이제 스트리머로서 77,000원을 받으셨으면은 최하 5만원 정도는 BJ 간에 이게 좀 매너인데 좀 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? 뭐 신바 본주님 거 나 진짜 개인적으로 방송 좀 재밌게 보거든요. 적혈 방송이다 보니까 뭐 이게 방송을 뭐 재밌게 하거나 그러시진 않는데 그래도 방송하시면은 과금 방송도 많이 보고 하는데 좀 지난 얘기지만은 그 거기 총구님이 누구였죠? 살라님처럼 예? 예, 살생캐릭 인수했다고 구라쳐놓고 뒷대리로 갔다가 후원 한번 쫙 한번 빨고 하루 방송하고 몇백만원 빨고 째버리고 예, 그런 것만 아니시면은 어차피 뭐 신바님 같은 경우야 뭐 후원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취미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살라님처럼만 안 하신다고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. 적혈 자체가 먹티가 존나 많어. 그리고 저기 라덴 형이라고 유튜브에 그 명품 스탭님 이제 본주님인지 대리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을 가끔 하세요. 구독 눌러놓으시면은 한 번씩 그래도 적혈 스탭님 같은 경우도 메인 캐릭이기 때문에 예, 메인 분께서 방송 하시니까 한 번씩 꼭 좀 시청해 주세요. 예, 아이디가 라덴 형입니다. 구독을 해놓으시면은 언제 방송할지는 모르겠어요. 가끔 하시더라고요. 한 번씩 저기 예,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한 번씩 보세요.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너무 까지 마시고 까더라도 좀 방송을 키운 상태에서 좀 까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까버리면은 기죽어갖고 안 한단 말이에요. 구독을 해놓으시면 알림이 뜨니까요. 예, 한 번씩 봐주세요. 응원도 좀 해주시고 항상 대리분이 방송하셔도 예, 본주분께서 방송 항상 보시면서 채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예, 뭐 본주 형님한테 정말 뭐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저는 네, 감정은 없습니다. 근데 형님은 영원한 좆밥이고 형님 캐릭에 지금 10억 써도 형님은 좆밥이에요. 내 아래에서 형님은 그냥 장난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.
예, 그냥 귀여울 때 머리 쓰다듬어주는, 예? 내가 언제나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, 형님은 그냥 조수로 시작하고 밥으로 끝나요. 리니지 2M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 내년, 내후년, 3년 뒤, 4년 뒤, 형님은 그냥 족밥이에요. 내 소망이에요, 노란하고. 예? 그런 분위기 때문에 까짓놈 앞에서 까닌 척 하지 마세요. 귀싼대기, 귀싼뱅에 쳐맞으니까. 예? 예, 할 거면 형님 남자답게, 형님 뭐 자세 있고 자존심 상하면 돈으로 하세요. 예? 다이아 충전해갖고 시원시원하게 하란 말이야. 올파락스 만들고. 그리고 본주 형님께서 이제 리니지 2M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게임 가서, 아 혹시 무슨 게임 하셨어요? 뭐 디스코드를 하게 되든 뭐 채팅을 하든 이제 다른 뭐 새로운 혈원분들과 이제 뭐 아덴에 또 여정을 또 걷든 불소를 가든 아이온을 가든 절대, 예, 명품 스텝이라는 건 밝히지 마세요. 존나 쪽팔리니까. 예? 예. 까놓고 말해갖고 형님이 수십억 썼다는데 형님 인정해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, 형님은 그냥 호구, 비웅신, 족밥, 어중이, 떠중이, 중간, 예, 그냥 두드러 맞는 그 이미지, 예, 그 하나뿐입니다. 정확히 아시겠죠? 나중에 이제 형님이 이제 삶을 사시면서 이제 많은 게임을 또 많이 거느리시고 게임 워낙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형님의 출신을, 예, 항상 부끄러워하시고 어디 갖고 말씀하지 마세요. 예? 자세 좆도 안 나오니까. 예히!